공부를 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신영이. 할머니의 사랑 속에 오늘도 신영이의 꿈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다음날 센터 수업을 끝마치고 아이들이 향한 곳은 인근 요식업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는 곳입니다. 커피 추출 기억나? 기억나? 아니야. 아이들이 요즘 배우고 있는 건 커피 본연의 맛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원두들을 아래로 가라앉혔는데 꽉 차 있으면 수화 통역사를 통해 선생님의 설명을 전해드리며 커피를 추출하는 신영이. 청각장애 아이들을 위해 업체에서 무료로 지원되는 이 수업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영이 좋아하는 신맛이네. 바리스타 수업은 청각장애로 취업이 쉽지 않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은 반복 학습을 통해 느리지만 한 걸음씩 실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무슨 일인지 센터원이 분주합니다. 자, 할머니들 선물 꼭 포장. 포장 좀. 네. 아이들은 며칠 후 시골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할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야, 이거 껍질 벗겨. 아니. 할머니들이 이거 선물 받으면 제가 뽑고 있을까? 뭐 하세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좋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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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머니들 위해서 선물 포장하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는 내내 즐거움과 기대가 가득한 아이들.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즐거운 일이 펼쳐질까요? 드디어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전남 영광의 작은 시골 마을.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오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온 마음을 다해 어르신들의 식사 대접을 도왔는데요.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할머니. 얼마나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많아. 기가 막히세요? 기가 막히게 많아. 학생들 오늘도 공연 잘했지요. 먼저도 창 구경 잘했으니까 보기 좋았어. 기분이 좋았어. 그날 저녁 드디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특별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들리진 않지만 울림과 진동으로 자신들만의 소리를 보여주는 아이들. 무대 위에서 펼친 세 명의 연주는 그 어떤 난타 공연보다 완벽했습니다. 곧이어 홀더 아이들이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한 달 반 동안 땀 흘려 연습한 댄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춤을 추는 아이들과 호흡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어르신.